같은 여권 성향의 협동조합들의 탈원전 태양광 에너지 확대 정책의 수혜가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합 세 곳이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 전체 보조금의 절반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간담회를 열고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 회장이 직접 출연해 입장을 밝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과 관련해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 아침 설악산의 최저기온이 영하 4.1도까지 떨어져 올가을 들어 첫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주말까지 11월 초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며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